우리 멤버들 어제 술자리를 하고 오늘 10년 전에 쓴 편지를 보려니 좀 어색하지? 니들 많이 늙었더라. 아 참 태연이 아들 수찬이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 축하한다. 오~ 야 그럼 서울대학교 다니는 클러버야? 그래 괜찮아. 서울대 다니는데. 준호야 그리고 넌 이제 그만 좀 사업할 때 된 거 아니니? 매니지먼트만 다섯 번째. 멋있죠, 이번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. 그리고 푸콘이는 뭘 하든 좀 해봐라. 근심 걱정 좀 그만하고. 준영이는 나이 먹으면 이제 좀 평범하게 살고. 진짜 아버지 같아. 야, 이거 진짜. 아, 그리고 난 이번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. 지금 둘째 벌써? 둘째 가졌고 지금 마누라가 셋째를 가졌다. 아, 그런데 지금 있다는 얘긴데.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브래드 피트 형님하고 영화했습니다. 아, 돈 벌어서 한턱 쏘마. 아, 본인만 되게 좋은 거야. 본인만.